Maybe this time I'll escape. 너 같기도 사이. 팬텀싱어 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라포엠. 오늘 우리 심장을 나대게 할 라포엠 멤버를 소개합니다. 카리스마 속에 따뜻한 인간애가 멋진 리더이자 전설의 테너 유채호. 반갑습니다. 순수 청년 에너지의 불꽃 태어 박기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천상의 목소리 카운트 테너 최성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중력 갑 귀염이 바리톤 정민성. 네, 안녕하세요. 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분들이 인기 절정의 성악 어벤져스 팀 라포엠. 제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이렇게 꽃도 좀 주시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라포엠 인사 구호가 돋보이던데 네 분이 앉은 채로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자. 자.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이게 팀명이 뭐예요? 프랑스어로. 라보헴이라는 뜻인데 이게 네. 보헤미안이라는 뜻이에요. 네. 보헤미안이라는 뜻과 그리고 이제 영어의 시라는 뜻을 가진 포엠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네. 각자 자기소개 리더 일단 지금 얘기하신 유채우님. 네. 네. 저는 라포엠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가장 하이 파트를 맡고 있는 테너 유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네, 저는 이 팀의 막내이자 또 이 팀의 에너지인 네 테너 불꽃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라포엠의 마스코트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기둥 자기야 정민성입니다. 네, 반가워요. 최종 무대에서 우승하던 날 네. 전현무 씨 발표할 때 소개 탔잖아요. 라라. 네, 맞아요. 라비던스도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아, 정말 세 팀 모두 네.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눈물을 웬만해서 안 흘리던 채훈 씨도 막 눈물 흘렸죠. 저 거의 뭐 오열. 아. 막내는 울지 않고 오히려 네. 형들 세 명이 정말 네. 펑펑 울었던. 네. 그때 어땠어요, 최성훈 씨는? 네. 지금은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 네. 당시에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팀 다 워낙 다양한 무대, 다양한 네.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네. 저희도 한창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되던 그때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비던스, 레떼아모르 뭐 아주 그냥 그런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라포엠이 어떤 점이 어필했다고 보세요? 라포엠의 뭐 필살기랄까? 왜 팬들이 라포엠의 뜨거운 성원을 보냈는지 유채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지금까지 그 경연을 하면서 조금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팀 모두가. 그래서 네네네네. 아무래도 요즘 시국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위로를 받았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적인 우리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훈 씨 생각은? 저도 이제 저희 팀이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이제 화목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성훈 씨 생각은요? 저희 멤버들끼리 있는 그런 친형제 같은 그런 느낌에서 가족 같은 편안함 속에서 그걸 통해서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정민성 씨는? 저희의 각각의 캐릭터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입니다. 네. 임선희 씨 여기는 두바이 새벽 3시 라포엠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 4, 나 라포엠 방송 대기 중 스타가 있다는 건 일상을 흔드는 기분 좋은 설렘입니다. 우와. 자, 네 분 다 하트 한번 쏴주세요. 보는 라디오 향해서. 네, 김지숙 씨 라포엠 영접하려고 근래 들어 가장 일찍 기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자 씨 손이 막 떨려요. 라포엠 사랑합니다. 아, 우리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지금 이수경 러브 FM 들어오셨네요. 팬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8시 24분. 여기 안 나왔으면 각각 뭐 하는 시간이에요? 채훈 씨는? 저는 이제 열심히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죠. 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저 뭐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좀 잠이 없는 편이라 사실 네. 새벽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납니다. 네. 자, 키훈 씨는? 저도 좀 잠이 많은 편이라 아마 지금 시간에 뭐 일정이 없다면 좀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 노래 잘하는 분은 잠을 많이 주무시는구나. 아, 성은 씨는요? 저 또한 이 시간에 저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일찍 깨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성 씨도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네. 운동을 하고 싶지만 네. 자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음악하다 보면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이 넷 중에서 그래도 성격이 누가 제일 이렇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네. 성격이 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아무래도 조금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민한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좀 우리 성우 씨가 네. 성격이 좋은데 네. 좀 네. 섬세해요. 그래서 아. 멤버들을 조금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성우 네. 씨가 네. 아, 반면에 누가 제일 까칠한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아마 까칠하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할 때 항상 조금 이렇게 좀좀 네. 좀 악역을 도맡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라이브를 네. 이따 4부 네. 시작하자마자 들려드릴 텐데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더 로즈라는 곡이고 네. 이 곡은 네. 그 저희 생방송 결승 무대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네네네네. 불러드렸던 맞아요, 곡이고요. 맞아요. 팬들에게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들려드렸던 그런 곡입니다. 결승곡이죠. 아,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마음에 상처 입는 게 두려우면 춤추는 걸 배우지 못해요. 네. 남에게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지도 못해요. 등등. 네. 그 아까 두바이에서 보고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 세계에서 보고 있네요. 아. 유한 씨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와, 감사합니다. 베트남이다. 네, 박명 씨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을 불러달라는데 전부 다 이렇게 홍콩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시작. 홍콩 파이팅. 김유나님 라포엠 노래는 치유의 노래예요. 아, 감사합니다. 심유나 씨 잠을 잔 건지 센 건지 정말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 차윤희 씨 아침에 비몽사몽했는데 잠이 확 깨는 목소리네요. 전경아 씨 여기는 미국이에요. 라파엠 사랑해요. 무기력할 수는 요즘 같은 시기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라파엠 그 다 함께했던 구호 다시 네. 한번 듣고 싶네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라파엠입니다. 자, 여러분 4부 시작하자마자 라포엠의 라이브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채훈, 박기훈, 최성훈, 정민성 흥해라. 이수경 아침부터 즐거워져요. 오늘 하루도 종일만 가득해요.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믿어요. 오예. 이수경 그대가 좋아요. SBS 이수경의 Love FM. 네, 김혜연 씨, 악 기다리다 숨 넘어가요. 요요요요. 홍세연 씨, 끼야 라이브 너무너무 기대돼요. 우경희 씨, 녹아내릴 준비 완료. 이미경 씨, 하하하하하, 이 아침에 라이브 한다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브를 기다리니까 먼저 노래를 하고 각자 멤버 몇 면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 8시 32분인데 이거 주무시는 시간인데 라이브 가능해요? 아, 전혀 문제없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라포엠 라이브 무대 더 로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a.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Lies the seed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1호M 게시판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희주 씨 면접 보러 가기 전 라포엠 노래들이 정말 힘이 나요. 정미애 씨 저보고 용기 내라고 응원의 노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정아 씨 와 아침 엄마마다 펜을 넣고 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 씨 이게 실화예요? 이 아침에 눈물 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응이 뜨겁네요. 박유현 씨 세상에 소름. 이 시간에 라이브 클래스 좀 보소. 네. 아니 이 시간에 차윤희 씨가 너무 라이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이게 가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은 절대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네, 겨울 땅 속의 차가움을 견디는 것만이 봄의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 네, 너무 멋진 가사잖아요. 네. 네. 자, 또 라포엠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리더 유채원 그는 누구인가? 한양대학교 성악과 시절 이미 전설의 테너로 이름 붙여져서 유명했지만 사기 등의 사회의 쓴맛을 보면서 잠시 음악을 접기도 했다. 대기만성 고진감래 아이콘이 됐는데 무슨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음악하면서 네. 도전을 많이 했는데 좀, 네. 좀 좋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네. 또 뭐 좀 그런 많은 곡절이 좀 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멤버들 네. 만나서 좋고 그런 힘든 네.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이 네. 정말 감미로울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너무 네. 행복합니다. 요즘. 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아유. 낮은 곳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그 유채연 씨가 부른 일몬도 영상도 아유. 난리가 나서 200만 뷰를 돌파했던데 네. 네. 그 본선 1차 미션곡으로 가요 나왔을 때 안동영하고 불렀죠. 네네, 아이유 러브 포엠. 이것도 큰 화제가 됐는데 예. 러브 포엠 한 구절만 살짝 좀 불러주세요. 어,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유, 네, 유채연 씨 카메라 들고 찍은 사진이 눈에 띄는데 네. 사진이 취미예요? 아, 예. 제가 음악 말고는 취미가 유일하게 이제 오, 사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자, 박기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 좀 정리하고 네. 다음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시간을 좀 에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명상이 취미네. 네, 최성은 씨 취미는? 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아. 보내는 시간이 많고요. 아, 집에 그래요? 있을 때는 미뤄뒀던 드라마나 영화들도 보는 맞아요. 편이고요. 네. 그 고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네네. 시간이요. 네, 맞아요. 네, 정민성 씨는요? 제가 몸이 이래도 네. 예, 볼링이 취미입니다. 아, 유일하게 동적인 취미시네, 네. 정민성 씨. 자, 테너 박기훈 씨는 네. 1994년생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시네. 부산예고 수석, 서울대 성악과 수석 졸업, 팬텀싱어에서도 수석. 와, 성악가라서 너무 탄탄대로를 걸어온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그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다기보다 별로 좌절이 없었네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냥 네. 좀 뭐 이런저런 당연히 콩쿨에서 당연히 안 좋은 성적도 받아봤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를 배우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전하게 되면서 네. 좌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로즈의 가사네 그냥. 감사합니다. 박기훈 씨 예선 때 오페라 트란도트에서 네슨도르마 노래할 때 첫 마디에서 다 그냥 막 와우 환성이 나오던데 그 노래 한 번만. 아, 네. 네. 아, 아, 네. 네, 시작. 네슨도르마 네슨도르마 My mia mister I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anno 진짜 기가 녹네. 멋지다 멋지다. 와우, 네, 엄청나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 네, 자 이제 카운트 테너 최성훈 씨 이력도 눈부시네요. 프랑스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와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스위스 제네바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석사. 아까 노래 들으니까 최성훈 씨가 왜 천상의 목소리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카운터 테너를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카운터 테너는 가성대를 기반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고요. 가성대를 기반으로 비강 공명, 두성, 다양한 공명통을 이용해서 더 소리를 멀리 끝까지 보내는 여성 음역대를 노래하는 남성 가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변성기 거친 후에도 훈련된 가성으로 높은 음역을 그 잠깐 예를 한번 들어주신다면요. 네네. 영화에 나왔던 음악 네. 제가 한 소절 잠깐 부르겠습니다. 러셔 기오병가 미역으로
아침에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네. 이어서 귀염이 바리톤 정민성 씨. 외모상으로 감옥할 것 같은데 반전 매력의 소유자세요.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팬텀싱어3에 나왔는데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결심 포인트가 됐나요? 저도 이제 대중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네. 팬텀싱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미션이 있었을 때 네. 소찬이 티얼스 불렀죠. 네. 그거 조금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시작.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널 보내줄 수는 없겠니. 와우. 잘하셨습니다. 야, 팬텀싱어 최종 무대까지 8개월을 달려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스트레스나 부담감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유채은 씨. 조금 아무래도 사실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감사한 시간들이 네. 많았고 아. 그리고 또 혹시는 뭐 지치고 힘들 때는 또 멤버들과 함께 아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역시 이렇게. 먹는 게 최고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키운 씨는 저도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당연히 지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응원을 받고 또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힘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훈 씨는요? 네, 서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네. 저희들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성 씨는? 저는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와우. 형님들 얼굴이랑 기훈이 얼굴만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 항상 즐겁게 행복하고 네.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게시판이 지금 폭발지경입니다. 김민혜 씨, 야, 다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역시 실력자가 어벤져스. 이승희 씨 정말 목소리가 다들 아끼네요. 어쩜 이렇게 매번 아이고. 잘하나요? 박찬호 씨 너무너무 행복해요. 박봉준 씨 지친 영혼에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목소리 라퍼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김은정 씨 결승 네 곡 중에 어떤 곡 부르는데 가장 힘드셨어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네. 곡인 더 로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그 곡을 선곡했을 때는 저희가 네.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거에 저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선곡을 했었는데 네. 부르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더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고 네. 그런 감사함으로 울컥했던 순간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 곡을 부를 때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최성훈 씨가 지금 얘기해 주셨고 김민주 씨 이 아침에 라이브 실화예요. 다들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각자 답변 리더 채은 씨부터. 아무래도 이제 성악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목을 좀 많이 풀어놓으려고 해서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뭐 음식 조절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목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몸에 좀 평소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리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기훈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좀 앞 좀 안 좋아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살이 네. 없구나. 네, 우리 성은 씨는 저는 생각날 때마다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물을 수분 보충을 하면 아무래도 목이 촉촉해지니까요. 오.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민성 씨는 저는 생각날 때마다 항상 병원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좋아요. 네. 자. 퀴즈 한번 내주세요. 청취자 퀴즈. 네. 라포엠이 내는 퀴즈. 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라포엠. 자, 팬텀싱어3에서 우승한 라포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라포엠 멤버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자, 기훈 씨 보기 주세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라포엠 멤버 숫자 1, 4명, 2번, 12명. 이 중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자, 성훈 씨.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35 번호로 정답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도 환영합니다. 민성 씨. 네, 정답자 중에 세 분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린대요. 어서 어서 보내주세요.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라포엠 계속 있어주세요. 네. 네. 네, 최하정 출연 때부터 재밌죠?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대요. 자, 라프엠넨 퀴즈 정답 1번 4명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받을 정답자 3분은 오늘 방송 끝났고 선거표 하단에 올려둘게요. 자, 4분 10년 후에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리더 유채은 씨. 아,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다 같이 계속 그래도 무대에서 노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히트곡만으로 이루어진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결혼도 했겠죠? 결혼 또 했을까요? 박기현 씨.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냥
그 바람이자 꿈이죠. 그냥 네. 그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네. 형님들이랑 같이 무대에서 노래 네. 노래하고 싶어요. 아, 뭐 도민고나 파바로티 보세요. 뭐 네. 70대도 80대도 최성은 씨는 저도 10년이 지나도 저희 라포엠과 아주 네. 다양한 콘서트에서 네.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서로 멤버들 싸우면 안 되겠네. 그렇죠? 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정민성 씨. 네,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네. 후에 형님들과 기은이와 네. 함께 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가까운 계획은 뭐예요? 가까운 계획은 네. 이제 아무래도 팬텀싱어 시즌 3 갈라 콘서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또 라포엠 앨범 또 음반 아. 작업도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 전에 좋은 소식 많이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끝곡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네. 곡을 들을까요? 끝곡. 아, 끝곡으로는 저희가 또 결승전에서 불렀던 마드모아젤 하이드라는 곡입니다. 이게 원래 라라 파비앙 노래예요? 네, 네. 라라 파비앙. 지킬앤 하이드를 모티브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야, 청취율 조사 기간 우리 라포엠 때문에 지금 만 개 정도 왔는데. 만 개요? 네, 우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김훈호 씨, 남자인 저도 목소리 너무 부럽네요. 정말 인생이 힘든데 힐링했다고. 지금 11,000개가 넘었네요. 와. 네. 야, 네 분 너무 감사하고 라이브 진짜 죽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차장보다 재밌었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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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선아 PD. 엔지니어 김기대 배민선 작가 성정현 박혜수 변진설 저는 러브 DJ 이수경이었고요. 네 분 사진 찍고 가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보든 라디오 아침 7시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축제처럼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빈체로 그거 한번 해 주세요. 빈체로. 빈체로. 엔진 녹화 가지고 빈체로. 에러, 에러, 에러.